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이에요. 오늘은 닌텐도 수박 게임을 클레이로 만들어 봤답니다. 수박 게임은 작은 과일들을 합쳐서 큰 과일로 만드는 단순한 게임이에요. 단순하다고는 했지만 한정된 공간도 있고 과일이 작은 과일 위주로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냥 쉽진 않답니다. 가장 작은 체리랍니다. 이 체리 두 개를 합치면 딸기로 바뀌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딸기랍니다. 크기 순서대로 만드는 중이에요. 과일들 두께는 다 비슷하게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만들다 보니 체리랑 포도가 좀 납작하게 만들어졌는데 납작하니까 틀 안에 넣었을 때 뒤집어지거나 끼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포도 두 개 합치면 한라봉. 질감 표현도 했는데 너무 자잘해서 액체 안에 들어가니까 다 묻히더라고요. 감이에요. 귤인가? 이 친구는 이마에 광도 나요. 사과. 쉐이커로 보인해줄 거라 꼭지 있는 애들은 철사로 튼튼하게 만들었답니다. 배. 작은 점은 세공봉이나 도트봉으로 찍어주면 편해요. 복숭아인데 클레이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었어요. 이 작업을 반복해주면 자연스럽게 연결된답니다. 색감이 예뻐서 그런가 평소보다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그리는 걸 실수하게 된다면 물티슈로 닦아서 다시 그리면 돼요. 파인애플. 스펀지밥 집을 납작하게 누른 것 같아요. 파인애플 두 개 합쳐서 멜론. 멜론 나오면 거의 막바지예요. 마지막 수박이랍니다. 이 수박 나오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이랬던 과일들이 이렇게 캐릭터로 바뀌었어요. 혹시 물감이 벗겨질까봐 무광 바니쉬를 칠해뒀답니다. 이제 틀을 만들 건데 과일 사이즈 보면서 만들었어요. 위쪽엔 오일을 넣을 수 있게 구멍을 뚫었어요. 이제 만든 과일들을 넣어줍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더 귀여워요. 이제 위쪽도 닦고 주사기로 오일을 채워 넣어줍니다. 영상에 나오진 않았는데 틀을 붙일 때 순간접착제랑 레진으로 붙였어요. 구멍도 레진으로 막았답니다. 가장자리에 선도 그려줬어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깔끔하게 그렸답니다. 이렇게 수박게임 쉐이커를 완성했어요.
게임에선 체리 크기가 수박의 코딱지만한데 이건 고만고만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